그래서 마음에 맑아졌는데 보배로 가르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이 먹은 남자의 채색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1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는 데가 있거든 무조건 가라는 거야. 왜냐하면 불러도 안 가면 다음에 안 불러주니까. 두 번째는 아내와 말싸움이 되거든 무조건 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가 만약에 이긴다면 소탄대실이라는 거죠. 일어서 세 번째는 일어설 수 있을 때 부지런히 걸으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날이 걷지 못하는 날이 일찍 찾아온다는 거죠. 네 번째는 남의 경조사에 나갈 때는 제일 좋은 옷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입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입으라는 거죠. 다섯 번째, 더 나이 먹기 전에 아내가 말리는 거 빼고는 뭐든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옷은 좋은 거부터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좋은 말부터 하고. 또 일곱 번째는 누구든지 도움을 청하거든 무조건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필요하구나 그랬을 때 무조건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에 아, 이만하길 다행이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아홉 번째는 젊은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면 왜 내가 무시당했다, 자존심 상하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나이 먹은 할아버지 같은 분들한테 담배 심부름을 시킨대요. 그래서 담배를 안 사오면은 안 사오면 그만이지 막 그러면서 얼굴을 대놓고 욕을 한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라는 거예요. 열 번째는 나이 들어도 인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죠.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갑을 열으라고. 젊은 사람한테 한통 써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 손녀 만나면 용돈도 듬뿍 주고 그래야지 좋아한다는 거죠. 또 열한 번째는 어떠한 경우라도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열두 번째는 보고 싶은 사람을 있으면 미루지 말고 만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먼것 같지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의 채색술이고 세상의 명심보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내일을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쵸?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애쓰심과 우리를 향한 관심과 또 심정을 알아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명심보감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주 안에서 명심보감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장을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외 것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만족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또 살인이 일어나죠. 그죠? 우리도 그래요.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을 감추려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인이 몇 별건가요? 남을 마음속으로 죽이고. 그죠? 그런 게다 살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지식도 생기고 부끄러움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요. 사정에 보면 그것이 다 커지니까 살인을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권을 인정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산물을 받죠. 근데 가인의 재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 것만 받으세요.
왜냐하면 가인은 자기 생각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근데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야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기름진 것으로, 또 살찐 것, 최선을 다해서 피를 흘린 것과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시간과 또 물질과 마음과 또 예배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으로, 기름지고 살찐 것, 그런 것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명심보감으로 살아야 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좋은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신앙의 명심보감으로 삼아야 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을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정말 최고로 좋은 거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에 감사 제물로 드렸어요. 드리긴 드렸어요. 드렸는데 기름과 고운 가루와 유황을 드렸겠죠. 근데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린 제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드리긴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 제사보다 못하죠.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 희생제물, 구속사에 대한 산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첫 새끼가, 첫 새끼를 드렸는데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지고 가장 살찐 것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인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정성껏 그렇게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의 마음의 자세는 희생제물을 드리며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3절에 5절에 보면은 가인의 땅에 소산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벨은 가장 좋은 것으로 정성으로 믿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삼으시며 명심보감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음의 자세와 믿음의 자세, 우리가